드디어 5주년 방송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오늘, 내일이면 환호할 만한 5주년 방송과 함께 엄청난 캠페인과 이벤트, 그리고 수영복 서번트로 제가 기대하는 키아라가 나올 생각하니 벌써부터 두근두근 거립니다. 오늘은 5주년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지금까지 나온 강화 퀘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년 강화 퀘스트는 기존 3, 4주년 강화 퀘스트들과는 다르게 5주년 시작과 같이 열린 게 아닌 5주년의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강화 퀘스트로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으며 심지어 누구는 받을지 안 받을지 몹시 떨려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례차례 어떤 서번트들이 어떤 강화 퀘를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팬텀 오브 디 오페라입니다. 팬텀은 이 스킬에 이성의 적 한 명에게 매료를 부여하는 스킬이 이성의 적이라는 범위가 사라지고 그냥 적 한 명에게 매료를 부여할 수 있게 바뀌었으며 쿨타임이 1턴 줄고 강화 상태를 해제하는 스킬 쾌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팬텀이 자주 쓰이는 서번트도 아니고 저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강화가 팬텀에게 의미가 있는 강화 쾌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강화 해제를 할 서번트가 없을 때 적 코스트에 얻기도 쉬운 팬텀을 강화 해제 요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브륜힐데인데요. 진짜 희대의 똥 스킬이라고 생각하는 게 크리티컬 발생률 다운과 보급 위력 다운 같은데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던 브륜힐데가 강화캐를 통해 차지를 받았습니다. 수치는 최대 30%로 고 레어 데인 랜서 중에 처음으로 차지를 가지고 있는 서번트가 생겼습니다. 딜 부분에서는 키도가 더 세고 커맨드적으로는 스카사가 더 좋지만 그래도 편의성 면에서는 브륜이 더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레이드에서 데인 랜서를 쓸 때 브륜은 오챈 필요 없이 멀린 공명으로 바로 보급 직발이 가능해졌네요. 야 근데 진짜 어떻게 고레어 데인 랜서 중에 차지 있는 애가 한 명도 없냐? 세 번째는 다리우스로 정말 공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고 생존이 좋은 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스킬을 가진 다리우스가 이번 스킬 쾌로 3스킬의 거치가 쿨타임이 줄고 적 전체 버스터 내성 저하 3턴이 생겼습니다. 아니 진짜 그놈의 내성 저하 좀 그만하면 안 되냐? 대체 왜 버스터 뽕을 안 주고 힙스터처럼 내성 저하를 주는 거야? 그래도 딜 스킬이라고는 패시브에 광화밖에 없었던 게 이번에 강화로 딜이 크게 올랐겠네요. 노버프 기준 보그 1렙 수사시 항우보단 세졌습니다. 네 번째는 라이코우 마마인데요. 마마는 여러 곳에서 신준에게 밀려 신준의 하위 호환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특공은 있지만 신준의 약체 특공보다 훨씬 범위가 좁고 차지가 없던 마마가 저번 강화캐로 차지를 받을 줄 알고 설렜지만 3회짜리 크뽕을 받고 정말 여러 곳에서 신준에게 밀리던 마마가 드디어 보급캐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보급캐보다는 지금 차지가 더 급한 것 같지만 그래도 뭐 보급캐가 어딥니까? 라고 말하기 무섭게 보급캐 내용이 정말 얼척이 없는데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희대의 똥 스킬이 크리티컬 발생률 다운 같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마마가 보급캐로 무려 크리티컬 발생률 다운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즉 보급캐로 다른 부가적인 공뻥이나 보뻥, 법뻥 등 딜 스킬이 추가된 게 아닌 정말 오로지 보급캐로 배율만 올랐습니다. 솔직히 경쟁 상대가 신준이라 딜 스킬 같은 것도 추가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쯤 되면 정말 놓아주자. 다섯 번째는 반가운 소식, 다윗입니다. 전에 제가 유출에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 있죠? 그때 새로운 거인 특공이라는 게 발견되어 아마 삼성 다윗이 받을 것 같다고 했는데 정말 다윗이 보급캐로 거인 특공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때 나온 유출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겠는데요. 이번 영상은 유출 관련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실히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화답게 드디어 거인에 관련된 능력을 받았네요. 과연 에우리처럼 거인을 잡을 때 자주 찾게 되는 빅 거인맨이 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미인의 강화인데요. 우미인은 세상에 보구에 자신의 약체 상태를 해제하지만 강화 상태까지 해제해버리는 희대의 쓰레기 같은 디메리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구를 쓰면 버프가 날아가는 서번트가 있다? 뿌슝빠슝. 정말 설정 자체는 진조라서 엄청 강할 줄 알았는데 진조가 진짜 조짐의 약자였나 봅니다. 그래도 우미인은 스킬에 강화 해제 내성이 있었지만 그것도 1턴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보급부터는 안 그래도 딜도 엄청 낮은데 모든 강화까지 없애버리는 웃음벨 서번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미인이 이번 스킬 쾌로 강화 해제 내성이 3턴으로 늘고 심지어 공뻥 30%까지 받아서 우미인이 애정 캐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일 겁니다. 진짜 이제는 쓸만할 정도까지는 됐기 때문에 아주 좋은 강화를 받았네요. 우미인이 이번 강화 퀘스트에서 가장 잘 받은 강화 중 하나라는 게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일곱 번째는 나타입니다. 나타는 이번 보급캐를 받고 딜이 무려 3배나 올랐습니다. 보급딜이 아니라 화상딜이요. 그냥 뭐 평범하게 보급캐를 평범하게 받아서 평범하게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이번 보그회로 대군 랜서 딜 꼴등에서 수지 상승으로 몇몇 5성까지 이기는 딜로 올라갔습니다. 8번째는 아르주나인데요. 아르주나는 이 스킬의 추경이 강화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그 쓰레기 같은 25차지가 30차지로 바뀌는 거겠지? 아르주나가 딜은 안 나와도 편의성만큼은 올라가는 거겠지? 여러분, 아르주나의 차지가 25차지에서 75차지로 무려 50%나 올랐습니다. 50%가 5턴간 10%씩 채워져서 문제지만요. 와, 프리즈마 코스모스 풀돌 끼면 턴당 20%. 와, 결국 아르주나는 스킬키를 받아도 50% 예장을 차고 간 상태에서 멀린 즉발이 불가능하네요. 진짜 얘는 3스킬 강화를 받고 특공이 달리지 않는 이상 구제가 불가능해 보이네요. 스킬 쾌 2개 받고 보급쾌 받은 아르주나 vs 보급쾌만 받은 카르나. 카르나는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라도 있지 얘는. 이렇게 이번 강화 퀘스트에서 강화를 받은 서번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 강화 퀘의 하이라이트는 오늘 내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구조가 바뀐다던가 새로운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던가 하는 것도 없고 지금까지 썩 마음에 드는 강화 퀘스트는 없네요. 과연 유출대로 4성 캐스터가 캐기를지, 그리고 5성 세이버는 누가 어떻게 받을 건지 또 정리해서 다음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나올 캐스터와 세이버를 미룬 이유가 캐기리 강화를 받는다는 유출이 있어서 이번에 캐기리 강화를 받고 보그의 MP 차지 같은 게 붙어서 서포트로만 쓰던 캐기리 드디어 시스템 서번트로 등극하고 보그딜도 늘어났겠다. 대군어치 캐스터 중 높은 순위를 가져갈 거라 생각을 하고 캐길 강화를 다음 영상으로 미루고 겸사겸사 아치아키론 외전 영상을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상을 만들다가 6시가 돼서 확인을 하니 MP 차지는 개뿔, 강화캐는 당연히 보그캐에 몬 크리티컬 위력을 3턴간 업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캐길이 아치보그지만 스킬로 스타 수급이 좋고 그걸로 크리를 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캐길은 그것보다 타수에 비해 비정상적인 보그 MP 수급률이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쳐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MP 차지를 줘서 해결해주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응, 그런 거 없어. 캐길 여전히 연사 안 돼, 안 써 수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세이버 강화를 무사시가 받았어요. 무사시가 보그캐를 받았는데 무사시는 기본적으로 보그에 보뽕이 붙어있죠? 근데 보그캐로 딜이 늘어나면서 보뽕 수치도 올라가고 심지어 이번에 얼터에고랑 문캔서 특공까지 달렸습니다. 앞으로 주 적이 라스푸틴, 무라마사, 림보 3명의 얼터에고일 텐데 바로 얼터에고와 문캔서 특공을 주면서 대놓고 무사시 쓰세요 호홍 하며 노골적으로 푸쉬를 하는 게 진짜 얼척이 없어요. 이번 강화키로 무사시가 보급키를 받은 걸 보니 우리 데이터 로스트가 바로 부활할 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사실 저는 가장 괘씸한 게 무사시에 대한 압도적인 푸시가 아니라 강화 퀘스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으면서 신준이라는 넘사벽 상대가 있는 마마는 크리티컬 발생률 다운 수치를 올리고 라인업이 너무 강력한 대군어체 사이에서 아르주나는 매턴 차지를 주고 보그의 MP 수급률이 너무 안 좋아 서포트로 쓰는 캐길에게 보그의 크뽕을 준 게 진짜 너무합니다. 사실 뭐 무사시가 얼터에고 특공을 받는다고 해도 요즘같이 브레이크가 판을 치는데 카마를 쓰지 무사시를 얼터에고 잡는 데 쓸지는 모르겠네요. 이제 정말 강화캐가 월요일에 4명밖에 남질 않았는데요. 라인업이 너무 페스나의 그 라인업 같지만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알겠죠.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뽑으시려는 서번트들 뽑길 바라며 가챠 대박나세요.